보통의 미니 돼지와 달리 오공의 경우 동호 씨와의 유대관계가 깊다 보니 새 식구인 밤비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주인의 관심과 애정에 더 집착하게 돼 공격성까지 보이게 된 거라니. 아니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빠랑하고 담비보다는 네,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위를 환기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공이가 동호 씨의 사랑에만 목매지 않도록 놀거리를 제공해 관심을 분산시켜주면 자연히 집착도 줄어들 거라는데, 특히 후각이 뛰어난 돼지에게 노즈워크 장난감만큼 좋은 놀잇감이 없다고. 오공이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빠한테 집착을 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인거의 장난감으로 이렇게. 그래요? 과연 이 방법이 오공이의 집착을 줄여줄지 궁금한데,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난감을 발견한 오공이, 아, 곳의 냄새를 맡았는지 킁킁 탐색하며 간식 찾기에 여념이 없다. 어때요 이 모습 보니까? 오공이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자꾸 이제 저렇게 우리 아이들이 해주면 나를 멀리할까봐 좀 염려도 되고. 아 지금. 원래 아버님 멀리하라고 저거 해줄 건데요. 아, 내가 지금 저 장난감에 내가 질투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벌써 서운해하시면 어떡해요? 동호 씨 얼굴에 서운함이 한가득이다 한가득.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오공이는 간식 찾아 먹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 아니 오공아 그렇게 재밌어? 맛있게 마셔. 아빠? 아빠가 뭐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자, 다음 날 다시 찾은 농장. 그런데 오 밤비를 데려왔네요. 사슴은 이제 큰 동물이니까 집에서 있는 건 이제 한계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농장에서 적응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아 인공 포유가 끝나면 이곳 농장에서 지내게 될 밤비를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새 환경에 적응 중이라는데, 그리고 그동안 밤비 챙기랴 오공이에게 소홀했던 게 미안한 가족들이 오랜만에 오공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 완전 좋아요. 꼬리가 살랑살랑. 오늘만큼은 오공이 혼자 가족들과 오붓한 나들이를 나온 건데, 오랜만에 가족들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꽃단장도 하고. 아유 우리 오공이 좋겠다. 응? 오공이 꽃 뽑았어. 그간 섭섭했던 오공이의 마음도 풀리길 바라보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오공이랑 이렇게 산책하니까 오공이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꼬리가 내려가질 않네요. 좋아서.